미국에서 시작된 청소년 백신 접종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제는 아직 백신을 못 맞는 12세 미만의 아동들인데요. 미국에서도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60초 뉴스에서 만나보시죠. 12세부터 15세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활기를 띠고 있다. CNN이 지난 19일 보도한 기사인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청소년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안 돼 60만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 350만 명이 적어도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한 겁니다. 문제는 아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12세 미만 아동들인데요. 미 소아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번 팬데믹 기간 미국에서만 390만 명의 아동들이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사망률은 0%에서 0.03% 사이로 보고돼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조용한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아동들의 경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어른들과 생활할 때는 아동들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조언합니다. 현재 제약사들이 12세 이하 아동들을 위한 백신을 실험 중이지만 실제로 접종이 시작되려면 내년은 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